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한빛의 농원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알로카시아 잘 키우는 방법과 몇 가지 대표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알로카시아는 아시아 열대지방에서 온 친구들입니다. 열대지방의 날씨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감이 좀 옵니다. 열대지방은 따뜻한 기후, 촉촉한 토양, 적절한 바람, 다른 큰 나무들에 의해 가려져서 적당한 햇빛, 그리고 비가 자주 옵니다. 먼저 통풍입니다. 햇빛이나 물은 많이 신경 써주시는데, 알로카시아를 키우실 때 자주 있는 게 통풍입니다. 겨울이 되면 아무래도 창문을 닫고 지내게 되죠. 하지만 통풍이 잘안 되면 성장도 더디게 되고, 물도 잘안 마르게 됩니다. 햇빛도 중요합니다. 무늬가 들어간 알로카시아는 해를 잘 보아야 무늬가 쨍하게 큽니다. 햇빛이나 식물 조명이 없는 경우는 성장이 더디게 됩니다. 직사광선을 또 너무 많이 받으면 노랗게 탈색될 수 있으니 화분을 돌려주시거나 간접광을 맞게 해주세요. 알로카시아는 가습이 되면 뿌리가 썩게 되는데 또 너무 건조해도 안 됩니다. 너무 큰 화분에 심게 되면 물을 주고 나서 물을 머금고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가습이 올수 있습니다. 때문에 뿌리에 대비해서 알맞은 사이즈의 화분을 키워주세요. 그러다가 알로카시아가 성장하면 뿌리에 맞게 화분을 더큰 걸로 분갈이해주세요. 그렇다고 너무 건조하면 뿌리가 마르기 시작합니다. 흙이 너무 마르게 두시면 안 됩니다. 알로카시아 화분을 보고 겉에 흙이 말랐다 싶으면 아침에 물을 주세요. 속의 흙은 살짝 습기가 있어도 그냥 주셔도 됩니다. 알로카시아는 열대식물이기 때문에 추위에 약합니다. 21도에서 25도 사이에 잘 자랍니다. 더 높은 온도는 상관없지만 이제 곧 겨울이죠. 베란다에서 키우실 때 13도에서 15도 정도라면 월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을 한 달에 두번 정도 주세요. 이때 물은 겨울에는 필히 오전에 물을 주시고 맑은 햇빛을 보게 해주세요. 또 흙이 건조해야 월동이 가능합니다. 온도가 10도 정도까지 떨어지면 알로카시아가 살기 위해 휴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휴면 상태에서 온도가 낮아져서 물음병이 올수 있습니다. 알로카시아처럼 잎이 넓고 크면 응애가 아주 쉽게 잘 생깁니다. 응애가 생기면 잎에 하얀 점들이 생기고 결국 잎이 다 상합니다. 응애가 생기지 않게 예방해주는 게참 중요한데, 물을 줄때 샤워기 혹은 호스로 잎의 앞뒷면을 잘 씻어줍니다. 응애가 생겨서 농약을 쓰는 것보다 조금 번거롭지만 생기기 전에 물을 줄때 앞뒷면을 잘 닦아주면 예방이 됩니다. 튼튼한 알로카시아를 키워내기 위해선 알로카시아가 어느 정도 성체가 되었다 싶으면 비옥한 토양을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배합토를 만들어 쓰시기를 권장드리며 일반 배양토를 50에서 60%로 화분을 채워주시고 나머지는 산야초, 펄라이트, 녹소토, 혼탄 등을 적절하게 섞어주세요. 지금 보시는 이 친구는 거북 알로카시아 혹은 밤비노 알로카시아입니다. 잎매기 굵고 선명한 것이 거북이 뒷껍질을 닮았네요. 관상용으로 많이 키우시고 미세먼지와 악취 제거를 해주고 증산작용으로 새집 증후군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알로카시아 프라이덱입니다. 잎이 우아하고 토끼귀 혹은 하트 모양을 닮았어요. 그린 벨벳이라고도 불리는데 짧은 털이 촘촘하게 짠 벨벳처럼 잎이 도톰한 재질입니다. 알로카시아 플라이덱의 원산지는 필리핀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2시간 이상의 강한 직사광선은 피해주시고 간접광 혹은 식물 조명 이용해주세요. 실내에서 키우다 보면 드물게 꽃을 피웁니다. 육수꽃 차례 모양의 꽃이 피는데 스타트 필름 꽃을 생각하시면 상상이 가실 겁니다. 입관상 식물이기 때문에 꽃을 잘라주셔도 됩니다.
알로카시아 줄기나 잎이 떨어지면 바로바로 버려주셔야 됩니다. 독성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나 애완동물이 먹거나 만지면 잎이 붓거나 피부 발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로카시아에 새 잎이 올라오고 잎이 토끼귀 모양으로 펼쳐질 때에는 물 소비량이 늘어납니다. 당연히 새 잎을 만들어내기에 에너지가 더 필요하겠죠. 이때는 흙을 더 주의깊게 보다가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세요. 물주기와 병충해에 유념해서 알로카시아를 키운다면 즐겁게 키우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파릇파릇한 영상을 올게요.